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호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손톱이 좀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할 시간이 없네요. 자, 포니젤로 원의 33번을 가지고, 잠시만요. 브러쉬를 좀 풀고요. 저희가 이번에 인티메이트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 다들 엄청 만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세미나가 아닌 진짜 샵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미나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도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브러쉬를 양쪽으로 적셔서요. 포니젤로 33번을 밑에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큐할게요. 오늘은 그라데이션을 해볼 거예요. 그라데이션 위에 올라가는 호피를 만들어 볼게요. 손님들은 그렇게 막 진한 호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쵸. 되게 막 강한 그런 호피를 사실은 많이 사지는 않아서 저희는 그렇거든요. 좀, 약간은 그래도 덜 무서운 호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2컷 하셔도 되고요. 이제 3컷 하셔도 돼요. 자, 통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전체를 완전 감싸야 되는 기법으로 안 해도 돼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살짝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브러쉬 닦고 하는 거를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통젤 쓰시기 어렵죠, 그죠? 근데 통젤을 써보시면 정말 왜 쓰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간 인티메이트 세미나 때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아시죠? 저한테 전화 해보셔도 되세요. 요즘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꼭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자, 필수구 통젤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우리 포니젤로 원에 있는 32번. 진짜 이쁜 컬러예요. 제가 애정하는데 요 컬러를 덜어서 베이스로 색깔을 깔아주고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 닦고 필소굿 클리어 통젤 떠서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자, 내가 원하는 만큼 살짝 그라데이션 한 거 보이죠? 그렇게 하고 퓨어하고 또다시 아까 전에 발랐던 만큼 또 발라서 팔레트에 닦아주고 그라데이션
이번에 저희 인티메이트 세미나 오셔가지고 그라데이션 하는 것도 거의가 다 많이 이렇게 좀 기법을 터득을 많이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되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전화를 하시주시던가 아니면 저희 세미나를 한번 오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포니젤로 2의 223번을 이제 끝쪽에다가 조금 반 정도 넣으세요. 자, 내가 지금 손님이 올 거야. 너무너무 급해. 그런 상황이면 지금 벌써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살짝 브러쉬로 치기만 해도 그라데이션이 이제는 돼요. 필소굿이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꼭 스윙 기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꼭그 필소굿이 베이스에 그 점도가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치기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화이트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손님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핑크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 근데 끝쪽에 내가 싹다돼 있는 경우면 이렇게 끝쪽에는 쳐서 그라데이션만 해주셔도 그냥 그라데이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꼭다 스윙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까 전에 우리 쓸어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기법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제가 클리어를 한번, 필소굿을 한번 덮어볼까요? 덮으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 된게더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흰색이나 핑크나 모든 거가 처음 베이스 깔아주는 게 조금 어려운 거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는 게안 어려워요. 손님이 인사하고 가셨어. 자, 보이세요? 결 하나 없이 진짜 가죠. 지금 중간에 살짝 진한 거 있게 해서 가죠. 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되게 편하게. 그래서 흰색이나 핑크나 이런 거 1차적으로 깔아주는 것 자체의 그 스윙 기법이 어려운 거지. 사실 그 위에 올라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밑에 잘 깔아주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저희 스무디를 발라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무늬를 넣을 거예요. 저희 딥라이너 1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무디를 이제 했어요. 그런 다음에 포니젤로 1에 있는 24번과 포니젤로 2에 있는 231번. 이름이 깔루아 커피야.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피무늬를 그려볼게요. 또 다른 호피예요. 포니가 사용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정말 사용하기 편한 통젤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그냥 그려서 이 양으로 그냥 이렇게 쓸고 다니죠. 근데 셀프 레벨링이 되잖아요. 포니젤로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사용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면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무늬를 내가 원하는 무늬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이 양으로 쇽쇽쇽쇽쇽쇽 이렇게 왔다 갔다만 좀 색칠해 주듯이만 해주면 얘가
시온자 셀프 레벨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게 무늬를 반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 큐어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칼로아 커피 색깔 이용해서 자 휘휘휘휘 저어주면 훨씬 더 점도가 풀어지죠. 자, 이 아이를 이용해서 비무늬 그려볼게요. 얘도 그려놓고 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놓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셀프 레벨링이 되죠. 훨씬 더 그 쫀득거림이 있는 게 포니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쫀득거리는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드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 무늬가 더 큰 아이 옆에 칼로아 커피의 색깔이 더 큰 아이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자, 젤은 젤도 그렇고 이런 재료는 진짜 전문적으로 한 데서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싸다고 해가지고 사서 사용하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방법 알아서 손님한테 제대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실 텐데. 이렇게 요즘 좀 그렇게 깨어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해서 조금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꽉 차게 약간 깨알로 여기 하트 그린 거 보이시세요? 이렇게 귀엽게 하트도 해서 자, 베이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 무늬를 그려봤어요.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큐어를 해주고 아까 밑에 사용했던 거는 조금 스무디를 그냥 가라앉혀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어가지고 밑에 있는 게 더 많이 올라오게 해서 더 스무디하게 해서 발라볼 거예요. 원래 이거 젓는 거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거를 막 못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저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그 밑에 있는 그 파우더를 완전히 저어지게 만드는,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엄청난 알러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좋지 않아서 네일 회사에서도 쓸 수가 없어요, 제품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이아미는 다 화장품 인증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저어서 사용을 항상 해주시고, 그러고 할때 뜨겁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넣었다가, 잠깐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핀큐어로 한 1, 2초만 살짝 쬐다가 나중에 조금 지나서, 한 4초, 5초 정도 지나서 이렇게 큐어 해주시면 히팅감 전혀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저희도 손님들한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은 이 무늬보다 밑에 바닥이 훨씬 더 매트해져 보이는 게 이제 직접 보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여기에다가 흰색 글씨를 하나 적어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글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깊이감 있죠? 밑에 베드랑 다르게. 선생님, 그 포니젤로 흰색 좀 주세요. 숏라이너를 이용해서 글씨를 적어볼게요. 호피에는 또 글씨를 적어도 이쁘거든요. 뭐라고 적을지. 다이아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예쁘죠? 숏라이너가 글씨가 되게 잘 적혀요. 텐션이 엄청 좋거든요, 짧은데. 텐션감을 보셔야 돼요, 브러쉬는. 다이아미가 조금 타사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기는 해요, 솔직히. 근데 써보시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브러쉬는 사실 손에 익은 거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익은 거 쓰는 게 속도도 훨씬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개를 사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몇 가지만 하셔서 계속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호피는 그라데이션과 글씨가 들어간, 아, 제 손톱이 나오니까 더 더러워. 아, 제가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그죠? 손에다 올리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손이 좀안 이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글씨는 아시죠? 앞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퓨어로 닦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글씨도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